여보세요? 네. 주소 대보세요. 507호. 성 씨한테 주네. 예, 맞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막, 에휴. 답답하냐, 오장육부가. 아, 한숨이 나오네. 조장에서 막 누가 이렇게 막 자꾸 울어. 어? 뭐 이렇게 힘들어요? 어? 대준이 왜 이렇게 막 울고 있어? 뭐가 이렇게 금전이 답답해요? 사업이 잘 안 되나? 응? 힘들어요? 네, 좀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어? 지금 앞뒤가 꽉 막혀 있는데, 어? 뭐가 이렇게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 같아. 우울증 있으신 분 같이 그러네. 응? 문제가 뭐예요? 뭐가 답답해서 오셨어요? 응? 저, 실은 제가. 네. 저기, 기러기 아빠입니다.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기러기 아빠면은 혼자 여기서 사시고 네. 뭐 저기 와이프는 외국 나가 있어요, 애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한 나가신 지 지금 한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와이프 좀 줘보실래요? 사주죠? 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왜 이 글씨를 쓰는데 네 조상에서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네. 어? 다? 네. 저기 아버님이랑 지금 엄마가 많이 본인 어머님이 울고 있어요. 우리 대주님 지금 되게 안 풀릴 때 아이들도 물론 부모 마음은 응? 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많이 아이들 가르치고 싶은데 당신 지금 우리 사장님 운세로 보면은 지금 너무 안 풀릴 때 애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힘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사치하는 사치야. 응? 우리 사장님 지금 운도 안 풀고 부모 마음은 다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조상에서도 울고 있잖아. 아빠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아빠 건강도 안 좋고요. 아이 엄마 사주로 보면은 이 엄마가 철딱선이가 너무 없다. 남편 생각을 너무 안 한다. 어? 그러니 우리 대주님이 숨이 막힐 수밖에 없고 나도 지치고 일이 안 풀리는데 어? 아빠 생각을 안 하고 언니 자기하고 애들만 생각을 하니 그거에 아빠가 맞춰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어?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는 우리 대주님이 꽉 막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발버둥 쳐도 안 될 것이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아이들 사주로 보면은 올해 이 아이가 큰 애가 지금 시험이 있잖아요. 어? 네. 한국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큰 아이가 대입 시험이야. 근데 올해 시험 운도 없어 얘가.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사주가 돈이 재물이 많고 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운이 지금 좀 저조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 엄마한테 아버지가 자꾸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끝도 없어요. 어? 내가 봤을 땐 거기서 외국에서 계속 편입받았고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대주님이 돈을 주지 마요. 그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 거덜나요. 다 내 식구 다 죽어요. 어? 엄마가 철이 없는 거야. 지금 아빠의 상태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냥 애들하고 언니 당신이 살아야 돼. 그러니 이거 너무 힘들잖아. 지금 내가 봤을 때 아빠 운기도 닫혀있는데 이 엄마가 무척이나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 어? 나는 점사로 보면 응? 내가 뭐 이걸 점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오늘 지금 우리 대주님 내가 좀 공부를 좀 쉬어 볼게요. 어? 좀
이상을 좀 헤쳐나가려고 하면 이거 하나만 뽑아봐요. 하나만. 이 조상에서 지금 엄마가 울고 있어. 내가 봤을 땐 계속 공부 못해. 그냥 마누라 중재해서 들어오라고 하든지 돈을 주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야. 조상에서 자꾸 앞을 가렸어. 이거 조상 응덕도 없는데 자꾸 거기서 지금 아빠는 풀리질 않아갖고 지금 응덕이 없어서 아빠도 지금 어? 직장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에 지금 한다라는 거는 이거 봐봐. 이거 이게 대신 이게 노란기가 조상기야. 이거 장난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아무리 마술을 해도 어? 이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힘들잖아. 지금 조상에서 돌봐야 되는데 돕지 않으니 어? 이렇게 근심이 강하고 아빠 할머니가 지금 아프셔서 울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대감의 돈이야. 돈이 안 벌린다는 뜻이야. 민간으로 보면 어? 지금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계속 빚내서 아빠가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맡기고 응? 계속 눌러가고 엄마는 꿈도 없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살 거야. 하여튼 엄마가 문제다. 이 집은 엄마가 문제야. 아니, 그래서 제가 뭐 집사람하고 뭐 그런 문제를 상의를 해서 일단 오늘 찾아온 이유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말 안 들을까? 예예 슬기롭게 해결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주님 마음은 네. 그 돈을 계속 과외비며 뭐며 가뜩이나 물가도 비싼데 지금 더 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 일단 그래서 뭐 어떻게든 뭐 자식들 애들 잘 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뭐 어떻게 되는 식사 같은 것도 뭐 비싼 거 있고 그럼 잘 못하고 어떻게든 뭐 배도 굵고 뭐 애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겹쳐 있고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또 이렇게 뭐 도저히 뭐 상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거기서 계속 있고 지금 그러다 보면은 아버지는 계속 우리 대주님은 어? 허드렛 일이고 와 안 한 일이고 이거고 저거고 자꾸 이렇게 발품 팔아서 이 마누라 하자는 대로 끌고 가면 이 마누라는 끝이 없어요. 어? 끝이 없으니까 상황이 내가 돼야 뭐든지 해주는 거지. 상황이 안 되는데 가다가 뭐 망하고 싶은 사람이 괜히 망해요.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벌고 싶고 하다 보니까 망하고 안 되고 하는 건데 이 계속 공부에 이렇게 애들이 애들이 멍청화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공부줄이 없대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한국에서도 내가 외국에서 공부를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면 멈춰야 되는 거지. 그거에 아빠가 자꾸 올가면서 자꾸 끝없이 해주면은 아빠는 힘은 빠지고 우리 대주님은 지금 병 들어가고 자꾸 우울감이 빠지고 그러는데 신령에서는 너무 가엽대. 그러니까 우리 대주님이 엄마하고 협상을 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지금은 여기서 더 이거를 공부를 중단을 하라고 나오지 이거를 더 빚을 내서 뭐를 해서 아빠가 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없어. 공풍선 바람 빠진 격이야 지금. 예, 하여튼 뭐 잘 좋은 일이 많이 들었고요. 네. 앞으로 하여튼 좀 신경을 쓰고 제가 잘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찾아와서 그때 또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